안녕하세요, 그레이프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고기 좋아하시나요? 저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. 예, 사실 뭐 라면 영상을 제가 가끔 올립니다만은 라면보다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뭐 이건 여담이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좋은 고깃집, 표현을 달리하면 꽤나 질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은 고깃집을 한 군데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텐진에 소재하고 있는 야끼니쿠 카르비츠바,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끼니쿠 갈비시장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予約してないんですけど。予約しないとダメですか？はい、大丈夫です。じゃあこれにします。で、それから ドリンクバーでします。コースを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70가지의 음식이 있는 스탠다드 코스입니다. 1980엔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스메 코스, 그러니까 추천 코스죠. 추천 코스로서 120가지의 음식이 있고 가격은 2480엔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프리미엄 코스인데요. 가격은 2980엔이고요. 모든 메뉴입니다. 즉 이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메뉴가 이 코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1,000원을 드리면요, 런치 코스가 있는데요. 이 런치 코스는 총 60가지의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1,380엔이고요. 그리고 이 런치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예요. 즉 오후 3시인 거죠. 그때까지는 이 런치 코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,000원을 드리면 야키니쿠 타베호다이, 그러니까 뷔페죠.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단품 메뉴라는 게 있어서 각각 뭐 김치 한 접시를 먹는다든지 어떤 뭐 화면에서 보셨던 두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추가 요금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런 타베오다이로 오게 되면 그런 품목들이 다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좀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타베오다이 메뉴를 선택을 한 거고요. 그래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메뉴를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. 제가 일전에 그 다른 야키니쿠 뷔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하카타 버스터미널에 있는 야키니쿠 규타 본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규모에 한 최소한 10배 이상은 됩니다. 총 좌석수가 약 200석 정도가 되고요. 그만큼 공간도 많이 넓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은 들어갈 수는 없고요. 어느 정도 일정의 인원이 차게 된다면은 이제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은 다소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는 게 뭐 상식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좀 말을 좀 줄이고요. 고기 먹는 영상, 그리고 뭐 고기 외에도 맛있는 음식들 먹는 영상 화면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있어요. 아, 하이.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막 아무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날이 있죠.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나서 치팅데이라든지 뭐 그런 날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날이 그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날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. 그 예전에 올렸던 이제 뭐 먹는 영상들 보시고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. 뭐 얼만큼 드세요?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셨는데 뭐 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많이 먹으려면 많이 먹을 수 있는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요. 그런데 뭐 많이 먹으려고 뭐 각 잡고 먹으면 많이는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러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이날은 특히나 좀 많이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. 뭐 그냥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이제 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배도 차고 해서 이제는 디저트를 시키려고 지금 화면을 보면서 디저트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. 디저트 먹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